강원도민들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교육 정책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강화를 꼽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학부모 2,1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48.1%, 만족하지 않는다는 34.4%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시설과 생활지도, 자녀의 학교 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지만 진로 진학 교육은 만족이 34.7%인 반면 보통이 40%, 불만족이 13.8%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교육 정책의 성과 가운데 가장 잘한 것으로는 52.4%가 무상급식을 꼽았으며 고교 평준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교육 정책으로 44.6%가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강화를 꼽았으며 진로교육 강화가 26.2%, 교육복지 확대가 8.7%, 대학 진학률 높이기가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2.8%가 교권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 인권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25.2%에 그쳤습니다.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51.1%는 복지 예산에, 40.3%는 학교 시설과 학교 예산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시설과 학교 예산에,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예산을 선택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진로진학 교육 강화, 그리고 교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교실 복지의 현미경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학부모와 도민들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